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면을 이런 도면을 스케치 도면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스케치 도면을 카티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구속 조 크기 구속 조건과 위치 구속 조건을 충족시켜서 그린색 하얀색에서 그린색으로 스케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Y 플레인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입장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대강의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정도 된 부분에 프로파일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해서 여기군요. 이 탄젠트 아크를 하나 그리고요. 탄젠트 아크가 아니고 쓰리 포인트 아크를 한번 그리고요. 요 정도로 선을 그어준 후에 치수를 한번 대략적인 치수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를 먼저 요 길이를 300mm를 한번 갖다 줘 보도록 할게요. 예, 300mm라면 그렇게 큰 길이는 아니지만, 네. 요 길이는 치수 구속 조건의 컨스트레인트를 클릭해서 360mm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랬더니 굉장히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조금 사이즈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정도로 놓고요. 360이 별로 큰 크기가 아니니까요. 예. 이 부분은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게 그린 거를 알수 있었어서 360을 요 정도 된 선에서 놓고 여기서 프로파일을 놓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쓰리 포인트 아크로 이렇게 형성해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리 포인트 하나 만들고 요분의 구속 조건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R이 100이네요. 그러면 R 100으로 치수를 부여해 주고요. 여기는 당연히 접선이 되도록 이 Constraint Defined in Dialog Box를 이용해서 접선으로 탄젠시하게 바꾸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가 360이고 이제 또 프로파일 연결을 클릭해서 요 부분의 모양을 좀 잡아주고요. 요렇게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170이 되게 한번 맞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는 170으로 위치 구속 조건을 주고요. 요 V벡터에서 요 선까지의 거리는 180을 부여해 줄게요. 180mm가 되게 점점 이제 그린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V벡터부터 요 선까지의 거리는 145를 줬네요. 얘는 호리젠탈하게 바꿀게요. 이게 호리젠탈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00mm를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서부터 이 선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선을 좀 지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160mm를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크를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 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아크를 하나 그려주고 요 호의 길이를 100, 요 호의 반지름을 70이 되게 주도록 하고 나머지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접선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하티아라는 이 탄젠트 커센트 디파인드 다이얼로그 박스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탄젠시하게 물품을 부여를 하는 게 아주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빼고는 다 녹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치수를, 여기를 치수를 줘야 돼요. 여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이게 하얗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 안 하려면 요 원점에서부터 위치 구속을 시켜줘야 되겠죠. 여기 V까지의 거리를 위치 구속을 시키면서 여기는 230 정도로 주면 도면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스케치. 여러분들 이 스케치를 다 끝낸 다음에는요. 툴에 보면 스케치 어나리시스라고 있습니다. 모든 11개의 커브가 다 클로즈 된 것을 확인을 해야 여기서 스케치 오크 배치를 빠져나왔을 때 패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입체를 그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